다양한 부동산 매물만큼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어떻게 해야 최상의 매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PMC가 여러분의 시찰에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단기 거래 부동산은 온라인으로 찾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웹사이트상의 정보에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빌딩에 관한 모든 평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특히 평면도와 실제 사진을 보려면 구글에서 두 번씩 확인해 보세요. 사진이 많을수록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필요 조건과 부동산의 실제 모습이 같은지 다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인 코드를 찾아보세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홍보용으로 가끔 할인 정책을 시행하므로 부동산을 예약할 때 꼭 프로모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이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와 관련한 베트남 법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관할 기관에서 임시 거주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떤 곳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비교해 보세요. 장기 임차의 경우 시찰 가이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다음 내용도 고려해 보세요. 주차 공간을 확인하세요. 잠금장치, 창문, 현관문을 확인하세요.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설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압을 확인하세요. 인터넷과 전력 안정성을 확인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 규정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임대 권한을 확인하고 현지 당국과의 거래에서 임차인 지원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유권 증명서, 외국인 대상으로 임대 가능한 사업자 자격증, 관할 당국이 발행한 점유 증명서 등을 포함한 많은 법적 서류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 방법과 소유 권한 등을 포함해 매물 대상의 품질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